자, 오늘은 풍경 수채화에서 제가 가장 많이 즐겨 사용하는 물감 21가지를 같이 발색하면서 설명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윈저 앤 뉴튼의 윈저 옐로우 색상이고요. 발색을 해보면 너무 밝지도 그렇다고 너무 붉은 기운이 올라오지도 않는 중간 톤의 옐로우 색상이에요. 저는 책을 만들기 때문에 책을 만들려면 그림을 그리고 그 다음에 스캔을 받고 보정을 해야 하기 때문에 너무 밝은 노란색을 쓰면 오히려 색감이 살짝 날아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중간 톤의 옐로우색을 즐겨서 사용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역시 윈저 앤 뉴튼의 윈저 오렌지 724번 색상인데요. 역시나 너무 밝지도 않고 딱 중간 톤의 오렌지 색상이에요. 저는 조금 더 진한 오렌지 색을 만들 때는 오페라 로즈 색깔을 여기에 섞거든요. 그러면 약간 쨍한 느낌이 있으면서도 채도가 떨어지지 않게 예쁜 더 진한 오렌지 색을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윈저 앤 뉴튼의 윈저 오렌지. 오렌지 색이 많이 쓰이진 않는데 또 없으면 섭섭한 색깔 중에 하나죠. 자, 그 다음엔 역시나 윈저 앤 뉴튼의 오페라 로즈 448번 색깔입니다. 제가 예전에 오페라 색깔을 내광성 테스트 했어요. 6개월 동안 영상이 있는데요. 그 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윈저 앤 뉴튼이 내광성이 가장 좋았습니다. 내광성이란 뭐냐? 견딜래, 빛, 광, 빛에 견디는 성질을 내광성이라고 합니다. 오페라 색깔 중에는 윈저 앤 뉴튼 오페라 색깔이 내광성이 제일 좋아서 저는 오페라 색은 무조건 윈저 앤 뉴튼으로 정착했어요. 색깔도 예쁩니다. 자, 그 다음에도 역시나 윈저 앤 뉴튼의 알리자린 크림슨 004번 색상인데요. 이 색은 그냥 호불호가 없는 색이랄까? 너무 진하지 않고 붉은색 꽃이나 이런 거 그릴 때 살짝 어두운 명암 표현할 때 알리자린 크림슨에 손이 많이 가더라고요. 무난한 색입니다. 자, 그 다음에도 역시나 윈저 앤 뉴튼의 옐로우 워커 744번 색깔인데요. 윈저 앤 뉴튼의 옐로우 워커 색이야말로 황토색 계열 중에 정말 맑고 투명한 그 어느 브랜드와 비교해도 황토색이 가장 맑고 투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황토색 어디 브랜드 쓸지 추천해주세요 라고 하신다면 저는 묻고 따지지 말고 그냥 황토색, 옐로우 워커색은 윈저 앤 뉴튼으로 사세요 라고 추천드리고 싶어요. 맑고 투명한 게 왜 좋은지 설명을 드리자면 우리가 대부분 수채화 쓸 때 다른 색과 섞어서 쓰잖아요. 그럴 때 원래 요 한 가지 색이 맑고 투명하지 않으면은 점점 탁해집니다. 원래 수채화는 섞으면 섞을수록 탁해지잖아요. 그런데 이 윈저 앤 뉴튼의 옐로우 워커 색깔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요 색상 자체가 굉장히 투명하기 때문에 정말 여러 가지 색을 섞어도 잘 탁해지 않는 그런 색이에요. 자, 그 다음에 소개시켜드릴 색은 윈저 앤 뉴튼의 번드 시에나 74번 색깔입니다. 채도가 갈색 중에서는 살짝 높은가 싶은데요. 그렇다고 해서 너무 밝지도 너무 어둡지도 않은 딱 중간 톤의 브라운 색입니다. 풍경화 그릴 때 이 색을 사용하면은 조금 더 맑은 느낌으로 표현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채도가 그래도 살짝 높기 때문에 너무 많이 사용하시는 것보다는 적절하게 섞어서 사용하시는 거 추천드려요. 자, 그 다음엔 역시나 윈저 앤 뉴튼의 번트 엄버 76번 색깔입니다. 제가 색깔을 선정을 하면서 반다이크 브라운을 쓸지 번트 엄버 색상을 쓸지 고민을 했었어요. 번트 엄버보다 한 단계 어두운 고동색이 반다이크 브라운이거든요. 그런데 번트 엄버에 프로시안 블루, 즉 남색 계열을 섞으면 반다이크 브라운처럼 보이기 때문에 굳이 반다이크 브라운을 쓸 이유는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번트 엄버를 사용하고 조금 더 어두운 고동색을 얻고 싶을 때는 프러시안 블루나 울트라 마린을 섞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제가 정말 좋아하는 파란색인 윈저 블루 707 색깔입니다. 707 윈저 블루는 괄호 열고 그린 쉐이드라고 써 있을 거예요. 발색을 보면 정말 쨍하면서도 와 푸르다, 약간 시원하고 차가운 느낌이 들 정도로 푸른 색상이에요. 이 색상이 풍경화 할 때 정말 필요하거든요. 근데 의외로 이런 색이 잘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 색 저 색 여러 브랜드 파란색을 써봤는데 풍경화에서 정말 아 너무 쨍하거나 그렇진 않은데 시원한 파란색 하늘이나 바다 표현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 707번 윈저 블루 그린 쉐이드 색상 추천드려요. 자, 그 다음 색깔은 역시나 윈저 앤 뉴튼의 프렌치 울트라 마린입니다. 프렌치 울트라 마린 이 색을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풍경 수채화에서 빠져서는 안 될 색이라고 저는 말을 하고 싶은데요. 그림자를 표현하거나 약간 어두운 브라운색을 만들거나 여기저기 굉장히 쓰임새가 많은 색입니다. 우리 자연 풍경 하면은 산과 바다, 땅, 푸른색이 빠질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약간 이런 톤 다운된 색이 단독으로 쓰기에도 좋고 다른 색과 살짝 섞어서 쓰기에도 무난무난하기 때문에 풍경화 하시는 분들이라면 꼭 프렌치 울트라 마린이 아니더라도 그냥 울트라 마린 색깔 하나 정도는 가지고 있으시면 좋습니다. 거의 풍경화의 필수색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윈저 앤 뉴튼의 후커스 그린 색인데요. 제가 정말 정말 많이 쓰는 색입니다. 이 색은 또 한마디로 말을 해보자면 고급스러운 초록색이다 라고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너무 쨍하지 않은 그린색이기 때문에 정말 자연과 가까운 초록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다른 초록색 들과 혼합해서 중간색 만들어 쓰기에도 너무너무 무난한 색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역시나 맑고 투명하기 때문에 혼색하기에 정말 좋은 색이에요. 쨍하지 않고 톤 다운이 되어 있어서 쓰임새가 정말 많습니다. 자, 그 다음 색도 윈저 앤 뉴튼의 그린 골드 색인데요. 이 색은 방금 소개해드렸던 후커스 그린과 섞어서 사용하기 너무나 좋은 그린 계열의 색이에요. 정말 자연과 가까운 초록색 계열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윈저 앤 뉴튼에서 나오는 초록색 계열이 저는 정말 자연스럽고 멋스럽고 예쁜 것 같아요. 자, 이제부터는 홀베인 라인입니다. 홀베인 물감의 특징은 파스텔 톤이 굉장히 맑고 투명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홀베인에서 파스텔 톤 색깔을 정말 즐겨서 사용합니다. 보통 파스텔 톤은 흰색이 많이 섞였기 때문에 탁하기 마련이거든요. 그런데 홀베인의 파스텔, 뭐 라일락, 쉘핑크, 호라이즌 블루 이런 색들은 정말 맑아요. 그래서 진짜 진짜 여러분들께 추천드리고 싶어요. 보시면 정말 맑죠? 안 쓸 수 없는 색들입니다. 너무 예뻐요. 그래서 연보라색 브랜드 하나만 추천해주세요 하신다면 저는 홀베인색 라일락 써보세요 라고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에도 역시나 홀베인인데요. 바로 쉘핑크 색깔입니다. 아주 아주 연한 베이비 핑크 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색감인데요. 다른 브랜드가 있으신 분들은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정말 다른 브랜드들에 비해서 투명도가 높습니다. 저는 대부분 이런 색은 단독으로 사용하지 않고 윈저 앤 뉴튼의 오페라 로즈 색이나 또는 다른 빨간색들과 살짝씩 혼합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이 베이스 색인 파스텔 톤이 맑을수록 좋더라고요. 자, 이번에도 홀베인의 호라이즌 블루 304번 색상입니다. 우리가 흔히 불리는 하늘색 색상인데요. 너무 예쁩니다. 그리고 풍경화에서 이런 색 하나 있으면은 쓰임새가 정말 많아요. 역시나 맑고 투명하죠? 아까 보여드렸던 이 윈저 블루 색상이랑 조금씩 섞어서 사용하시면 진짜 예쁠 거예요. 자, 그 다음 소개시켜드릴 색상은 홀베인의 브라이트 바이올렛 375번 색상인데요. 사실 윈저 앤 뉴튼 색상이랑 비슷한데 윈저 앤 뉴튼이 조금 더 비싸기 때문에 저는 이 홀베인의 브라이트 바이올렛 색상을 쓰고 있습니다.
이런 색감 원하실 경우에는 나는 윈저앤뉴튼이 좀 비싼 것 같다 하시면 홀뱅이인 이 브라이트 바이올렛 색상도 거의 비슷하니까요. 추천드립니다. 저는 이번에 보라색 꽃 그릴 때 많이 사용한 색감이에요. 자, 이제 미션 골드 색감으로 넘어오겠습니다. 제가 원래 초록색 계열은 윈저앤뉴튼을 굉장히 애정하는데요. 그런데 미션 골드의 샙그린 색깔은 윈저앤뉴튼에서는 찾을 수가 없더라고요. 보세요. 이렇게 조금 밝은 느낌의 샙그린 색깔이 윈저앤뉴튼에서는 없더라고요. 근데 이런 색이 참 풍경화 그릴 때 쓰임새가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쓰기에 미션 골드는 다른 물감들에 비해서 살짝 뭉치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엄청 선호하는 물감은 아니지만 이 샙그린 색깔은 너무 예쁘기 때문에 색깔에 반해서 안 쓸 수가 없는 색이었어요. 동일한 샙그린 색이라도 브랜드에 따라서 그 색이 다르거든요. 윈저앤뉴튼은 조금 더 어두워요. 그 다음에는 은근히 사용감이 많은 라벤더 색상이에요. 미션 골드의 라벤더 577번 색상입니다. 단독으로 사용하는 일보다는 다른 색들 그리고 반사광 부분에 조금씩 섞어서 사용하면 전체적으로 색감이 풍부해 보이는 그런 풍경 수채화 완성하실 수 있을 거예요. 색감 자체도 예쁘죠? 자, 그 다음에는 미션 골드의 티타늄 옐로우 색깔인데요. 다른 브랜드에서는 잘 찾아볼 수 없는 특이한 색깔이에요. 그런데 은근히 이 색이 쓰임새가 많답니다. 이렇게 흰기가 많이 느껴지는 노란색인데요. 노란색 꽃이나 노을 같은 거 그릴 때 일반 옐로우 색상으로 하면 너무 투머치하게 쨍해 보일 수 있는데 이 티타늄 옐로우 색상을 사용하면은 은은한 노란색을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림이 전체적으로 분위기 있게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주 애정하면서 사용하고 있는 색이에요. 자, 그 다음에는 신한 물감 두 가지를 소개해 드릴 건데요. 신한 프러시안 블루 928번 색입니다. 자, 프러시안 블루에 대해서 말을 해보자면 저는 윈저앤뉴튼보다 신안의 프러시안 블루가 훨씬 발색도 좋고 색도 예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입시할 때도 신안 물감 하면은 브라운 레드나 프러시안 블루가 굉장히 유명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물감을 낱개로 구입을 하신다면 프러시안 블루나 레드 브라운 같은 색상은 신안 SWC 구입하시는 거 추천드려요. 자, 그 다음에도 신안인데요. 리프 그린 색상입니다. 872번이고요. 이 리프 그린 색상 같은 경우에는 어느 브랜드에나 대부분 있는 색상인데 신안 물감의 특징이 가성비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어느 브랜드나 비슷한 색이라면 저는 신안 SWC를 사용하는 걸 좋아합니다. 이렇게 풍경화에 또 없으면 섭섭한 색이죠? 약간 푸릇푸릇한 잔디나 새싹이나 밝은 잎사귀 부분 표현할 때 꼭 필요한 색이에요. 자, 그리고 대망의 마지막 시넬리에를 제가 한 가지 사용하고 있는데요. 690번 로즈메더 레이크 색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제일 좋다고 생각하는 물감은 윈저앤뉴튼인데요. 그런데 윈저앤뉴튼에는 예쁜 빨간색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각각 브랜드의 빨간색을 다 발색을 해봤는데 제가 원하는 화려하고 맑은 느낌의 빨간색은 시넬리에의 로즈메더 레이크 색이더라고요. 근데 시넬리에가 참 비싸죠. 하지만 이 로즈메더 레이크 색은 살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진짜 맑고 투명하고 예뻐요. 윈저앤뉴튼도 기술력이 될 텐데 이렇게 투명한 빨강이 왜 없나 하는 게 좀 의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다 발색을 해보고 빨간색만큼은 시넬리에가 최고인 것 같다 라는 느낌이 들어서 시넬리에 이렇게 한 가지 로즈메더 레이크 색상을 넣어서 사용을 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제가 풍경 수채화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21가지 색상을 발색을 해보면서 설명도 같이 드려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였습니다. 행복한 그림 생활 되세요.